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셀럽입니다. 셀럽입니다. 자, 오늘은 국내에서 제 생각에는 가장 영상미를 가장 이쁘게 마케팅을 하는 세차용품을 들고 왔어요. 이게 맞나? 광고 영상을 정말 감성 있게 만들고 뭔가 이 시장에 없었던 광고 영상들을 좀 내보내는 오늘은 국내 브랜드인 블라솔루션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이 블라솔루션 제품들을 사용을 해보면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제품들이 이 정보들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좀 사용을 해보면서 그냥 솔직하게 느낀 점들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블라솔루션에서 좀 추구하는 그런 이 자동차용품, 세차용품계에 좀 이 말씀도 좀 되게 감성있게 하더라고. 자동차도 사람처럼 피부가 있고, 자동차가 더 이상 소모품이 아니고, 자동차는 자기의 이제 성격, 그리고 개성, 그 다음에 능력까지 보여주고 재테크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게 자동차의 더 이상 소모품이 아니고 관리를 받아야 될 대상이다 라면서 이제 카티어 브랜드를 내놨어요. 참 말이 이뻐요. 참, 그리고 그 말에 굉장히 공감도 되고요. 바로 헹궈내고 하나씩 바로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브러시 끝내고 바로 사용을 해보자고. 네, 오늘 차도 좀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 Coming soon. 첫 번째로 카샴푸를 사용해 볼 건데, 블라솔루션 A43 카샴푸를 사용을 한번 해볼 겁니다. 희석 비율은 1000:1이어가지고, 버킷에 물을 담아두고, 이게 두 번만 짜면은 풍성한 거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한번 이렇게 두 번만 짜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 방식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세차에서. 아니야, 있었지. 기온 거칠 것도 있어. 응, 기온 거칠 것도 이렇게 됐었지. 한번, 이게 쫄쫄쫄 나온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바닥이도 안 되지? 네가 막 맛깔나게 못하네. 천천히 해보. 천천히 할 필요가 있나? 아니, 케미컬을 이 사람아, 세차용품을 맛있게 쓸 줄 알아야지. 고조. 아, 보통 촬영할 때 이렇게 촬영이 됩니다. 거품 장면이. 비하인드 장면. 여러분들 보실 때 항상 이뻐 보여도 이렇게 막. 비하인드 장면 같은 거지. 거품 양은 되게 많네요. 잘 붙어 있는 거품이 나네요. 유달력이 어떨 궁금하네, 바로. 좀 사용을 해봐야겠다. 야, 근데 향이 마스크를 뚫고. 아, 이거 호불호 갈린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향이거든요, 이거는? 남자향이야, 남자향. 맡아보세요. 아, 향은 진짜 세련됐어, 좀. 마치 나에게서 날 것 같은 그런 향인 거지. 내 살냄새랑 좀 비슷한 느낌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감독님? 암네요? 쉽네? 쉰네? 개밥 쉰네? 난 평소에 나한테서 그런 냄새가 났어? 너만 몰라. 거품량은 처음에는 이렇게 쭉 거품이 잘 일어나는데 굉장히 빨리 떨어져요. 그리고 윤활력이 확실히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느낌이 나서 생각보다 거품이 좀 너무 빨리 떨어진다라는 그 좀 느낌은 있는데, 이게 꼭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일반 카샴푸보다 뭔가 더 풍성한 거품에 막 거품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최근에 마프라 거 그 뭐지? 블랙 샴푸? 좀 그런 느낌은 납니다. 윤활력에 확실히 초점이 좀 잘 맞춰져 있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지금 링크를 잘 일으키는데, 이 샴푸 자체가 왁스 테이프 기능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코팅제에 좀 뭔가 나는 좀 좋은 코팅제 발라놨고, 뭔가 나는 이물질도 많이 없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세차하고 싶다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량에 적합하지. 아, 네. 진짜 빨리 떨어지긴 한데. 진짜 빨리 떨어지네요, 진짜로. 이게 빨리 떨어지면 윤활력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윤활력에 초점이 좀 잘 맞춰져 있으면은 이게 거품들끼리 쭉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품이라, 부드라이드 거품이라고 치면은 부드라이드 거품들은 위에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그 만지면 만질수록 계속 이제 막 거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런 느낌하고는 조금 다르죠, 사실 이게.
그래서 윤활력이 좋은 화장품은 아무래도 스크래치 예방에 좀 효과가 있다. 단, 얼룩을 조심해야 된다. 딱 이런 느낌 납니다. 지금 맨 첫 번째로 했던 구간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얼룩들이 이렇게 조금씩 물때들이 하찮아서 남아요. 아, 두 번째로 골라솔루션 철분 제거제를 좀 사용해 볼게요. A53 바로 뿌려봅니다. 근데 트리거 느낌이 굉장히 유도 감성이네. 아, 근데 이 차가 우선은 전기차여가지고 회생제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디스크 분진이 좀 덜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반응이 좀 서서히 잘 일어나네요. 이거 안 나온 줄 알았는데 서서히 반응을 하네. 그리고 생각보다 좀 그건데? 아주 막 흘러내리는 스타일은 아니네요. 잘 붙어있네요. 제 생각에는 철분제거는 좀 잘 달라붙어 있어줘야, 그리고 잘 붙지 않아줘야 좀 좋은 게 철분제거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응 괜찮은데? 지금 잘 나오는데 생각보다? 흘러내리는 것도 그렇게 엄청 빠르진 않네. 지금 이런 부분 보면 좀 알 수 있어. 이런 것도 지금 물로 쓰면 딱 날아갈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엄청 많이 사용하고 싶게 생긴 트리거긴 해요. 트리거 진짜 좀 좋은 것 같아요. 튼튼해 보인다, 트리거가. 맛이 나. 봐봐, 사람하고 싸우는 이런 느낌이. 깜짝아. 젊은 반응도 굉장히 좀 잘 일으켜내기는 되네요. 이 가격은 얼마예요? 13,000원이요. 13,000원. 그러니까 아주 비싼 것도 아닌데. 딱 적당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산각은 계속 쓰고 싶게 만들게 생겼어요. 미안합니다. 이 카샴푸가 지금 이게 다 마른 건가요? 아니, 지금 이 상태는 아주 다 말랐다고 볼 수는 좀 없습니다.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헹궈내면 물때 남을 정도는 아닐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지금 철분제거제까지 반응시키고 달면까지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덜고서 한번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천장도 그래. 옆면이야 당연히 수직면이기 때문에 좀 빨리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카샴푸 성능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고압수로 쭉 카샴푸 헹궜는데 남아있던 카샴푸까지 쭉 잘 내려 보내줬어요. 거품이 굳은 것처럼 보이긴 했었는데 그렇진 않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건 오늘은 지금 저희가 비가 소나기가 내릴 것 같기도 하고 되게 흐려요. 직사광선 밑에서는 그 어떤 대단한 카샴푸를 갖고 와도 햇빛 아래서는 장사 없습니다. 장사 없다? 카샴푸 좋은 그런 카샴푸가 없어요. 제대로 빨리 하시고 빨리 헹궈주시는 게 가장 좋다. 그래요. 여름에 맞는 향이긴 하나 너무 빨리 떨어지고 직사광선 맞으면 솔직히 볼라 카샴푸가 엄청 빨리 굳을 것 같긴 합니다. 타이어 드레싱을 작업을 해볼게요. 잠시만. 아 지금 준비 중인데 이거 타이어 드레싱을 작업을 해볼게요. 오 진짜 진하게 나오네. 찐득하다. 여기다가도 향을 넣었네요. 그래? 맞다봐. 내가 지금 손에 이렇게 됐어 지금. 이게 이 캡들이 조금 안 좋은 게 기온코트 때도 조금 그랬는데 지금 넘치긴 했는데 이 구멍에서도 살짝 진짜 샌다. 아 장갑 큰 거 세네. 향은 그 카샴푸 향하고 좀 비슷한 향이. 카샴푸보다 도치나지 지금 마스크를 뚫고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향이 비슷한 거 같아. 똑같나? 폐까지 내려왔어. 폐까지? 괜찮은 거 맞죠? 달리면 살짝 뻑뻑한 느낌은 있어요. 뻑뻑하다 보니까 살짝 좀 끈적끈적한 느낌이 강해가지고 이 발림성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도 광도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광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진해지네. 23,000원?
좀 비싼데? 다이어 티제가 이 뭐야 골라 이 라인업 중에서 제일 비싸더라고. 가격이. 아 그래? 어. 코팅제보다 비싸요? 네, 코팅제보다도 비싸요. 다른 건 다 한 만 원, 한 3천 원, 막 6천 원 막 그 중반대인데 얘만 2만 원대야. 우선은 그냥 저제로 그냥 이 느낌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드레싱에서 이런 좀 좋은 향이 난다면 기분도 좀 좋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림피오 향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가성비 그 9,900원인가 그래가지고 좀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 타이어 드레싱은 향 얘가 제일 좋은 것 같다. 인정. 그러니까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이거만큼 좋게 향을 뽑아낸 드레싱제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강도도 막 이렇게 빠짝빠짝해지네 진짜. 한번 정도 닦아내면 좀 매트해진다고 하는데 일단 내장을 전부 다 좀 저는 코팅을 해볼게요. 그래요. 타이어 드레싱 좀 느낌은 되게 좋습니다. 나머지 뭐 지속력이나 튀는 거나 뭐 방울성 면이 관건일 것 같긴 한데 그냥 일단 발라봤을 때만 느낌은 되게 괜찮네요. 향 좋고 광도와 향은 마음에 든다. 가능하면 얘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뭐 뾰족해 이런 걸로? 아 그럼 됐겠다. 그리고 이게 개인적으로 이게 넘친 게 제가 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조금은 있지만 넣자마자 좀 퍽 하고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여기 입구에 벌써 큰 거네 이거. 그러니까 범벅됐네 아주. 이런 게 트렁크에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안 되지 쓰레빠에 다 놓고 이러면 밥도 없는 거야. 맨발로 아무것도 모르고 맨발로 신었는데 막 미끌거려. 비가 내리네요? 우리 어떡해요? 많이 내리네요. 나 이거 드라이 빨리 코팅제 먼저 입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비가 막아주세요. 이걸 어떻게 좀 뭘 어떻게 막아요. 안 되죠? 어떻게? 소나기 같다. 소나기라서 잠깐 쉬었다가 들어도 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힘으로 쳐도 저희는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하면 안 되지 미친놈아. 그런가? 비가 다 묻는데 세차하면 안 되지. 비 들어온다. 그만큼 나의 이 의지가 있다 이거지. 열정. 볼라솔루션이 가죽 세정 코팅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가죽에만 전용으로 일단 세정 코팅이 동시에 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반만 해봅시다. 반만. 딱 반만. 오, 은은하게 올려준다. 와, 향 좋다. 얘도 향 좋네. 약간 여성적인 향이네. 다 똑같은 향인 거야? 그러고 보니까? 아니야, 이건 좀 달라. 이 가죽색 향. 그래? 꽃향기 난데, 약간? 그렇다. 이건 진짜 좀 향수 느낌 나네요. 실내 전용이라 좀 다르게 만들었던 것 같아. 카샴푸와는 다른 매력. 아, 이게 상세 페이지에서 이거 작업해보면 세정 코팅 되면서 방향제 역할도 해준다고 했었는데. 너무 많이 뿌리면 머리 아플 수는 있을 수도 있는 향이네요. 근데 은은하게 퍼지면 기분은 좋긴 하겠네요, 이게. 근데 방금 분사했던데 닦았는데 라인이 생기진 않습니다. 방금 닦았던 부분이. 어떠한 라인이 생기지는 않아요. 막 이쁘게 색감을 올려줬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다. 매트한 느낌이긴 하네. 맛 한번 잡아주세요. 네. 여기로 한번 해볼까? 그래요. 좋아요. 그 가죽 좋네요. 이쪽 부분 반만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 느낌은 좋은데. 닫아보실래요? 색감이 좀 진해지긴 했어. 정말 살짝 올랐다가 근데 날아가는 느낌이 좀 있다니까. 휘발성이 있는 것 같긴 하단 말이지. 근데 향도 은은하게 올라오긴 한다. 아니, 그래 좀 날아가네. 조금 확실히 뭐 색감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원치 않을 것 같은데 가죽 세정이랑 코팅을 동시에 원하시고 그리고 향까지 조금 나는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잘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원래 좀 이 가죽의 색감을 좀 올려주는 것 자체 굉장히 좀 진한 걸 좋아하시잖아. 네, 그러니까요. 좀 좋아하는 편이라 요즘 왜냐면 가죽 색깔들이 검정색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좀 이쁜 색상들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그치? 나는 조금 이제 이거는 뭐 굳이 향 때문이라면 방향제를 쓰겠다. 근데 이 세정 한 곳하고 안 한 곳하고 광도는 지금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지만 이게 만져봤을 때 좀 부드러워지는 이런 느낌이 있기는 해요. 아무래도 뭐 코팅이 됐을 테니까 여기도 부드러워. 보슬보슬하긴 해. 얘는 얼마예요? 제품 가격은 15,000원이고
그러니까 좀 아주 나쁜 가격은 또 아니네요. 이 차량이 방향지가 없거나 이 작업을 해놨는데 너무 번들번들 거리는 게 조금 싫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어울릴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가격이 또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 또 이게 15,000원이면 뭐 조금 애매모호한 선에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비 너무 많이 온다 일단은. 살려주세요. 좀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요. 우리 형님 너무 그냥 다 젖어. 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볼라 솔루션 코팅제는 안 하는 걸로.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뤄진 비가 이리 와가지고 너무 많이 와요. 너무 많이 와 요즘. 와. 아 이게 소나기가 온다 그러는데 분명히 오후에 온다 그랬다고 밤 늦게. 비 내리는 감성 장면이라도 좀 잡아 드릴게요. 화면 조정 중 한번 띄우고 비 내리는 감성이 잠깐 노래 하나만 듣고 계세요. 유튜브가 뭔 유튜브가 좋아서 에? 뭔 소리? 나도 이해를 못했어. 뭔 소리야? 몰라. 하여간 카메라 들고 있는 놈들은 우리 고생하기만 바라기를. 야 뭐라는... 놈들이 뭐냐? 다 고생하시는 놈들인데. 그렇게 됐어. 싸가지. 그렇게 된 거야? 얼마 전까지 같은 편 아니었어요? 아우 봐봐. 뽀송뽀송하지. 나 한 번만 찍어줘. 뽀송뽀송하네. 이게? 이게 뽀송뽀송? 뽀송뽀송하네. 감독님 여기 머리 살짝 젖으니까 샤프하다. 멋있다. 개성 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틀 내내 비가 오네요. 아, 이게... 날씨 그래도 오늘은 또 해가 떴네요. 이게 촬영하기가 이렇게 힘들어. 세차하기 참 애매한 날씨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더위 먹지 마시고 무엇보다 또 안전운전 하시고요. 맨 마지막 제품인 드디어 써봅니다. 이틀 3일 만에 이제 코팅제를 드디어 써보네. 볼라 솔루션의 그래핀 코팅제를 써볼 거예요. 그래핀 코팅제 가격이 14,000원에 SiO2하고 그래핀이 합쳐져 있는데 가격이 그거밖에 안 된단 말이지. 더클래스의 블랙과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양이 일단 500ml입니다. 굉장히 혜자예요. 사용해볼게요. 한 판당 두 번씩 뿌리라는데 그냥 여기 반 두 번씩 우리는. 날씨도 좋고 잔사 안 남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네. 작업 써볼까? 접속 괜찮네. 아주 나쁘지 않은데 살짝 뻑뻑함이 살짝 있네요. SiO2랑 그래핀 조합이 이게 슬립감을 확 좋아지게 만드는 코팅제는 없나 봐요. 많이 뿌려볼까? 작업성이 어떤지? 그래, 두번 뿌려봤을 때는 괜찮았으니까 많이 뿌려보세요. 많이. 이게 트리거가 그 철분제거제 뿌렸을 때 그 같은 동일한 트리거에서 뿌리는 맛이 굉장히 있는데 코팅제 뿌릴 때는 유리에 많이 날리네요. 흩날리는 게 심하네. 사람들이 막 많이 날린다. 타월에 뿌리는 게 타월에 뿌릴 때는 좀 전체 분사가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래도 많이 나오게. 흩날리는 게 심하네. 근데 지금 다섯 번 뿌리고 작업해도 작업성이 어렵진 않다. 작업사가 남진 않았어. 그러네. 그러네. 근데 확실히 좀 차이 난다. 여기랑 지금 옆에 옆도 장면하고 좀 차이가 좀 나네요. 쨍하기 전에 바로 쨍이시네. 광도는 바로 이렇게 맑아지는 느낌이 있긴 하네. 여기 좀 해주세요. 아, 네. 분사각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사각 보세요. 조금 이런 느낌이라 시달리는 것도 상당하네 이게. 이쪽 두 장면도 그러니까 타월에 뿌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오네. 이게 지금 좀 광 자체가 리플렉션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가 봐. 확실히 그냥 맑아져.
와, 감독님 여기서 봐보세요. 구름이. 오우. 근데 살짝 뻑뻑해가지고, 살짝 뻑뻑해가지고, 좀 습한 날 하면은, 탁탁 걸릴 수도 있겠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쓰는 타월이 굉장히 좋은 타월이에요, 이게. 근데, 이 타월 같은 경우에 털이 없거든요? 털이 없는 시기인데, 털이 있는 타월 하면은 제가 백타 이렇게 하다가 이게 딱 걸린다 그럴까? 이거 손 미스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스. 이 타월끼리 이렇게 딱 뭉쳐가지고 이렇게 닦이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나기 굉장히 좋을 정도로 조금 뻑뻑해요. 14,000원 치고는 이 정도면 뭐 슬릭감은 좀 부족해서 일단 작업성은 만족하네요 지금. 바인더보다도 블렛 쪽이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아, 얘도 똑같이 블렛이랑 동일하게 지속성도 30일입니다 한 달 30일 한 달 30일 한 달 그리고 이 제품도 제 생각에는 풀크롬이랑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유리에다가 작업을 해도 될 것 같... 있기는 해. 왜냐면 얼룩이 남는 제품이 아니어가지고 유리나 이런 데다 작업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제조사가 권장하는 대로 따라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 권장하는 내용이 안 적혀 있습니다. 정말 감성은 가득하지만 좀 내용이 조금 부족한 느낌은 있어요. 전체 다 작업을 하고 물을 뿌려보러 가볼게요. 아이, 퍼포먼스 봐야지. 퍼포먼스. 퍼포먼스. 네, 뭐 그거 보러 가볼게요. 네. 방금 물 뿌리기 전에 작업을 다 하고 햇빛 밑에다 좀 놔뒀는데 굉장히 반짝반짝해져요. 엄청 쨍해졌어 진짜. 그러니까 완전히 좀 그냥 거의 완전한 나는 그냥 아크릴룩을 보여줘 나는 좀 반짝반짝한 광을 보여줘라는 그런 광이 나고 그리고 작업하는 내내 볼라솔루션은 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향이 휘발유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 아무래도 SiO2랑 그래핀 섞여가지고 이게 좋은 향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아.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그래요. 야, 이 정도면 뭐 14,000원 치고 이 정도 퍼포먼스면 뭐? 야, 비딩 진짜 이쁘다. 최근에 그 국내에 나왔던 그 듀플렉스 소개해드렸는데 그 정도만 한 것 같아요. 엄청 잘 나와요. 가성비가 괜찮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쁘게 나오기는 합니다. 비딩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뭐 안성맞춤이겠네 이게. 그러니까 이 제품이 단독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조사에서는 뭐 유리막 코팅이나 그래핀 코팅 위에 이제 관리제를 쓰셔도 좋다라고 하는데 이것만 사용해도 충분할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뭐 퍼포먼스만 봐도 뭐 충분할 것 같아요. 물을 좀 더 옆면이랑 좀 전체적으로 뿌려볼게요. 진짜 괜찮아. 와, 슈팅에도 빨라. 좋아, 좋아, 좋아. 비딩에 정말 초점 잘 맞춘 것 같긴 하다. 가격이 14,000원이어가지고. 아, 그럼 이 정도면 뭐 된 거지. 솔직히 뭐 말할 게 없지. 이 정도면. 아, 그러니까 이 정도의 퍼포먼스까지 기대는 안 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네. 이게 왜 빛을 못 보고 있었을까요? 볼라 솔루션 자체가 지금 일반인들 사이에선 소문이 그렇게 막 나 있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냥 감성 있다, 케이스 이쁘다 이 정도에서 멈춰 있지. 사실 실사용 후기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 보이고. 많은 정보도 없고. 대신에 본사에서 엄청 열심히 마케팅을 하잖아. 막 그 감성 영상 이런 것도 잘 만들어내는데. 진작에 이거는 좀 인기를 끌었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온 지 좀 됐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몇 종이 좀 더 추가가 되고 이 앞으로는 추가가 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제품도 좀 기대를 하게 만드는 브랜드이긴 하네요. 이 정도의 퍼포먼스면은 다음 이제 또 신제품이 나오면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 앞으로도 좀 국내 케미컬들의 또 무한한 발전을 또 세알람이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새차 리뷰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쁜 광도 장면 보여드리면서 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울 됩니다, 거울. 아, 기가 막히실 거라고. 제가 해가지고, 아, 좀 더 부스팅 받아가지고. 뭐, 안녕! 버프를 막았다는 얘기지. 뭐야, 자랑질이야.